반갑습니다. 양준영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엉덩이가 접영 발차기 할때안 올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엉덩이가 접영 발차기 할때안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굳이 엉덩이가 올라온다는 거는 가슴을 눌러야 되는데, 이거는 그 수영 얼마나 배우셨죠, 사라빈이? 마스터에서 한 접영을 좀 많이 잘 하시는 편입니까? 엉덩이가 올라온다는 건 내가 팔이 들어가고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엉덩이가 올라오는 단계는 고급, 이렇게 막 접영에서 처음 배우고 고급에서 이제 마스터 넘어가는 단계고요. 자세를 웨이브를 늦 스트림라인 물타기를 낮게 가면서 엉덩이가 올라온다는 건 팔이 내려가는 단계가 아니라 팔보다 가슴을 더 눌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급인 마스터 좀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과 머리와 상체와 하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억지로 엉덩이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천푸덩 허 천푸덩 이렇게 아래로 머리와 팔이 아래로 향하면 한 번씩 꼴렁꼴렁 뛰겠죠. 엉덩이가 뛰겠죠. 근데 이분들은 빨리 하려다 보면 엉덩이 안 뜹니다. 왜? 박자도 안 맞고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엉덩이가 나오시는 분들은 낮게 가면서 제대로 물을 타고 박자를 맞추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나옵니다. 왜? 가슴을 눌러주는 거니까. 왔다! 위, 아래, 위,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가슴으로 툭, 툭. 이렇게 물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퉁, 하, 퉁, 하.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도 엉덩이는 나옵니다. 근데 엉덩이가 굳이 나와야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굳이 나와야 좋은 건 아니다. 그거는 선수들한테는 좋은 거겠죠. 왜? 그만큼 어깨가 뒤로 빠져서 가슴을 쭉 눌러주니까. 이 스트림라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쭉 가니까. 근데 무리하게 뭐 엉덩이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킥판 잡고서 엉덩이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킥판 잡고요. 킥판 잡아도 엉덩이는 올라올 수 있죠. 어떻게? 킥판 잡은 손이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발차기를 했을 때, 탕, 탕, 탕. 요렇게 하면은 엉덩이가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도 킥판 잡고 머리는 고정되어 있고 앞으로 쭉, 쭉, 쭉밀때 엉덩이가 올라오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가슴을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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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요렇게 쓱, 쓱, 쓱. 제 지금 가슴과 허리 부분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요런 유연성이 없으면 엉덩이를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상급반에 있으시면은 아직 제대로 된 접영 웨이브 자세가 제대로 안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단 발차기를 한번더 제대로 누른다는 느낌을 드시면 될 거예요. 상체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엉덩이부터 생각하지 말고, 발차기를 찬다가 아니라 발차기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세요. 누른다고 생각하면 그걸 연습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체와 골반이 약간씩 웨이브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 몸이 스스로가. 발차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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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끊어 차는 게 아니라 발차기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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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깨에서부터 가슴과 허리라니까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전달이 될 거예요. 발차기를 차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우라비님이 지금 엉덩이부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를 지금 신경 써야 될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죠. 외부. 예. 더 외부. 몸으로 물을 타라. 예. 그리고 발차기만 했을 때 눌러라. 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일단 그거부터 돼야 됩니다. 15도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가슴 누르기 잘안 돼요. 강사님이 더 들어가라고 손으로 눌러주세요. 가슴 누르기는, 접영할 때 가슴 누르기는 좀 많이 힘들죠. 그거는 많은 유연성 운동과 많은 스트레칭과 또 몸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과 머리와 가슴과 상체가 확실하게 눌러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차기도 끝까지 눌러줘야 되고요. 이게 할게 많아요. 한 번에 그냥 가슴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되려면 발차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발차기부터 제대로 눌러줘야 위에, 밑에서부터 약간 타고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발차기를 누른다는 느낌이 들면은 골반은 약간 쓰게 되고요. 골반을 약간 쓰게 되면은 이 가슴도 약간 아랫배랑 가슴도 약간 신경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깨도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 천천히 너무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살랑살랑하지만 처음에는 엉덩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발차기부터 약간 누른다 부드럽게 누른다 생각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을 쑥쑥쑥쑥 이렇게 되죠. 발이 앞뒤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에? 앞뒤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앞뒤가 아닌 위에서 아래 맞습니다. 한팔 접영할 때는 물타는 느낌도 들고 힘도 안 드는데 양팔만 하면 힘든 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팔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팔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팔로 했을 때 앞을 보고 했을 때도 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팔로 했을 때 옆을 이렇게 자용하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호흡을. 앞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팔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건 팔이 잘못됐습니다. 접영할 때 팔과 자영할 때 팔은 약간 다르죠.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옆으로 하면 쉽죠. 그럼 앞으로 하는 걸 연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양팔로 했을 때 조금 편하게 잘될 겁니다. 호흡을 앞으로 하면서 연습해 보십시오. 저는 발이 자꾸 밖으로 나온다네요. 물 밖에서 첨벙거린다네요. 그거는 이제 찬다. 예, 그거는 발차기를 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발차기를 할때 상체가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아우라님 반갑습니다. 주니 어머, 외부 다른 우리 그렇죠. 도치현이님은 약간 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발차기를 그냥 팍, 팍, 무릎을 최대한 당겨서 차고 있다. 지금 무릎을 접어서 탄다. 이렇게 뚝, 톡, 이렇게 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발차기 누르는 거는 접었다 완전 차는 게 아닙니다. 접긴 접지만 살짝 접었다가 뚝 아래로 쭉 누르는 거지. 살짝 접었다가 아래로 쭉 누르는 거지. 탁, 차는 게 아닙니다. 발이 완전히 막 제자리 뭐 무릎이 굽혀졌다 팍 펴지듯이 이렇게 탁 관절에 팍팍 이렇게 힘주는 게 아닙니다. 쭉 물론 관절에 힘은 들어야겠지만 무릎 약간 누르는 동작, 약간 접었다가 밑으로 쭉 누르는 동작 이거 돼야 됩니다. 네, 힘이 넘치네요. 그래 보입니다. 막 팍팍팍 차니까 힘이 넘쳐 보이네요. 안 봐도 힘이 넘쳐 보입니다. 오늘 강사님이 저더러 접영 두 번째 킥이 약하대요. 거의 물에 떠 있다고 허리 아프겠다고. 근데 정말 다리가 안 잡혀요. 계속 발을 차라는데 차고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빨리 차도 그다지 빨리 빠르지 않은 느낌이 있답니다. 힘들고. 두 번째 킥이라면 출수 킥인가요? 내 머리가 상체가 들리면서 발차기 했을 때인가요? 그렇게 되면 허리와 하체가 충분히 아래로 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른다는 동작이 아니라 찬다는 동작이죠. 물론 들어갈 때도 약간 누르면서 짧게 끊어차면서 눌러야겠지만 올라올 때는 확실하게 발차기를 쭉 밑에까지 눌러줘야 돼요. 올라올 때조차 탁 차고 끊어버리면 이게 발이 올라와 있고 이 상태죠. 근데 상체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이 발차기 끊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탁 차고 이렇게 탁 끊어버렸으니까 쭉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상체가 쭉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들면서 발차기를 툭툭 끊어버리니까 파닥 하면서 발은 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발차기는 빠르게 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빠르게 찰 때는 빨리 차야겠지만 제대로 한번찰 때라도 제대로 누르고 차야죠. 끝까지 쭉. 특히 접영은 입수킥은 살짝만 눌러줘도 출수할 때는 무조건 하체를 무조건 밑으로 쫙 차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수가 아닙니다. 빨리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제대로 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 쭉, 쭉, 응. 탕? 탕? 이렇게 차고 접지 말고, 쭉! 물론 입사할 때는 쭉? 쭉? 이런 느낌이 있지만, 출사할 때는 빵! 완전 알 완전히 빵! 여기 딱 유지가 돼야 돼, 다리가. 빵! 하고 다시 들어갈 때, 투! 출사할 때, 빵!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